안녕하세요. 스타디쉬입니다. 이성균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그가 안타까워 이성균 씨에 대해 당분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성균 씨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 동료들의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또한 이성균 씨의 절친이라고 잘 알려진 장항준 감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아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한국영화감독조합 고 이성균 피의사실 공표 유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입장을 내면 뭐라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심정이겠지만 누구한테 찍힐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영화감독조합은 SNS 계정을 통해서 부박하기 그지없는 세상을 두고 황망히 홀로 떠나간 이성균 배우를 떠올려 본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합 측은 배우의 소임은 한 인간이 자신이 몸으로 겪고 느낀 것들을 켜켜이 마음 한켠에 쌓아두었다가 카메라 앞에 그간의 삶을 바쳐 꺼내놓는 일이 아닐까 한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라며 감독에게 배우란 서로 숙명 같은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이 애통함을 변변찮은 글로 추모한 일이 무슨 의미이겠냐마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그를 부서지라 껴안고 애썼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이성균은 정말로 한 계단 한 계단 단단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며 힘차게 정상의 계단을 올랐다. 그가 그간 쌓아올린 작품들 이력만 보아도 그 어디에도 하루아침에라는 게 없었다라며 그는 데뷔 초반 7년간의 오랜 문명생활을 떨치고 굵직한 드라마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가리는 것 없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서 날개를 펼쳤다. 그는 굉장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랜 인연의 부탁에 기꺼이 우정 출연도 했고 무보수 출연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명성을 기대할 작품에 상대 배역을 빛나게 해주는 것에 대해 절대 인색하거나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 이런 거는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한 연기가 드물었던 배우. 아, 이거는 정말 감독만이 해줄 수 있는 칭찬이네요. 그래서 더 용감했던 배우였다. 늘 그가 출연한 작품의 상대 배우들은 이성균 때문에 더 반짝였다. 그는 무명의 배우들을 부득부득 술자리에 데려와 감독들 앞에 자랑하기 바빴다. 아, 이렇게 해서 감독들에게 무명 배우들을 소개시켜주고 가깝게 친하게 만들어주었나 봐요. 이렇게나 감정이 충만했던 그였으므로 카메라 앞에 작은 몸짓과 한숨 하나로도 정확한이 아니라 적확한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아주 적재적소였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적확한 감정을 전달하는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었음을 짐작한다. 우린 그런 그를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얘기를 한 거죠. 특히 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그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공표됐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라며 이에 감독조합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과정에서 그가 겪었을 심적 부담감과 절망감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우리는 그를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삶을 던져 카메라 앞에 물질화되어 작품으로 영원히 남겨지는 배우의 숙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다. 비통하다 라면서 이제와 부끄럽지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반드시 힘을 보태겠다, 고민하겠다 라면서 뭔가 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9일 발인이 있었죠. 고인의 발인에 비공개였지만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참석을 해주었습니다. 보시면
배우 이성민 씨, 류승룡 씨, 조진웅 씨, 그리고 설경구 씨, 박성웅 씨, 류수영 씨, 최덕문 씨, 유해진 씨, 공효진 씨, 김동욱 씨, 정용주 씨 등이 참석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 영상에 발인에 참석했던 배우들의 모습이 있어서 영상을 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장 감독이 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안 왔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그런 배우들도 많이 왔다 갔더라고요. 그걸 기사로 낸 게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주지훈부터 공효 씨까지 늦은 밤까지 함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고인의 빈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자, 여기 보시면 장례가 치러진 이틀 내내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드라마, 영화계 동료들을 비롯해서 방송인, 가요계, 정치계, 스포츠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1999년 단역으로 시작해서 약 24년 만에 배우로서 정점에 올랐던 그가 생전에 얼마나 다작을 했고 얼마나 연기에 진심이었는지를 빈소를 채운 수많은 영화계 관계자 동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는 사석에서는 동료 및 소중한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기 좋아하는 조금은 까칠해도 유쾌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들 외에도 가수, 정치인, 스포츠인, 방송인 등 다양한 각계의 인사들이 빈소를 방문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전에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고인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7일 첫날에는 배우 설경구 씨와 조진홍 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설경구 씨와 조진홍 씨는 발인에 다시 한번 참석을 했죠. 자, 그리고 조정석 씨, 류준열 씨, 전도연 씨, 최덕문 씨, 유재명 씨, 김성철 씨, 대만 배우 허광환 씨, 하정우 씨, 이정재 씨, 정우성 씨. 이 정우성 씨도 발인에 또다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장원석 BA 엔터테인먼트 대표. 자, 그리고 고인이 출연한 영화 킬링 로맨스 이원석 감독 등 수많은 동료들이 빈소를 방문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인의 영화 잠과 드라마 나의 아저씨로 호흡을 같이 한 배우 정유민 씨도 왔다 갔었고 아이유 씨도 왔다 갔었는데 취재진 모르게 첫날 밤 조용히 빈소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정유민 씨와 아이유 씨도 다녀갔고요. 그리고 장례 이튿날째에는 더 많은 조문객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른 오전 기생충을 함께했던 봉준호 감독이 빈소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배우 문근영 씨도 빈소를 방문했고 그리고 신동엽 씨, 배우 지승현 씨. 이건 전부 다 카메라에 포착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늦은 밤에도 빈소는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장항중 감독 있잖아요. 고인과 절친했던 장항중 감독을 비롯해서 늦은 밤까지 정우성 씨가 같이 있었고 와, 그러니까 정우성 씨는 장례식장에도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있었고 그리고 발인회도 참석했고 끝까지 여기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 커피 프린스로 함께한 공유 씨, 고인의 유작이 된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 함께 출연한 주지훈 씨, 유해진 씨, 김무열 씨, 김성호 씨, 김의성 씨, 윤택 씨. 자, 지금 제가 발인에서 모습을 봤던 분이 장우성 씨도 봤고요. 그리고 유해진 씨도 봤고요. 그리고 김의성 씨 봤고요. 그러니까 발인의 모습이 보였던 배우 동료들은 거의 다 장례식장에도 왔었는데 또다시 발인까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인에 참석한 분들은 이성균 씨와 굉장히 친한 사이거나 그의 이런 비극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가슴이 따뜻하고 의리가 있는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영화 평론가인데요. 그 영화 평론가가 이성균 씨를 직접 본 적이 있대요. 그런데 아니 기생충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세계적인 월드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 서민적이고 좋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가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을 맞이했는데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선균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